유전자는 변한다.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이제 드디어 어디까지 왔어요? 뜻에 따라 변한다. 유전자의 반응은 즉각적인 조건 반사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다 종합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가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면 그 우리 선택의 대상은 뭐예요? 어떤 뜻을 품느냐? 결국 뜻이란 것은 무엇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내면적 환경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의 외부적 환경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이 내면의 환경이 좋으면 그것은 외부적 나쁜 환경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전자는 뜻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나쁜 뜻을 선택하면 우리 유전자는 반사적으로 꺼져버려요. 그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쁜 뜻은 나쁜 생각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이 매일매일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생각들을 하는 그 생각을 흔히 우리가 뭐라 불러요? 그냥 잡생각이라고 그래요. 잡생각. 잡생각 치고 별로 좋은 거 없어. 그렇죠. 그래서 잡생각 또는 잡념이라고 그럽니다. 예. 잡념. 그래서 잡념이 있고 좋은 생각을 뭐라 그래요? 정념이라고 부릅니다. 예, 정. 발을 정자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신 할 때 예, 정. 정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념.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미국 서울에 살다 보면 한자가 엉망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비슷하죠. 예? 네. 그래서 정념, 잡념, 올바른 생각, 잡생각.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는 반사적으로 좋은 반응을 할 것인가, 나쁘게 반응해서 꺼져버릴 것인가 하는 그런 반사적인 반응이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여기 특징이 있어요. 이 잡생각, 잡념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고 하면 하기 싫어도 자꾸 들어와요. 그렇죠? 네, 그게 웃기는 거예요. 난 이제 이런 잡생각 좀 그만하고 싶어. 근데 자꾸 잡념은 어떻게? 막 쳐들어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내가 하기 싫은 걸 내가 왜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은 알고 보면 내가 하는 거라면 내가 하기 싫으면 뭐예요? 금방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안 해.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내가 하기 싫어도 계속 쳐들어올까요? 이게 잡생각의 잡념의 특징입니다. 좋은 생각은
여러분이 안 하려면 안 하면 돼요. 좋은 생각은 막 쳐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려면 마음을 정리를 하고 어떻게 내가 좋은 생각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을 차분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 들어오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 참 희한하죠. 그래서 좋은 생각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막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려면 정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좋은 생각이 좀 났으면 좋겠다. 책을 쓰면 항상 그렇습니다. 이 책 쓴다는 게 좋은 생각이 들어와야 돼. 그럼 들어오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잡념, 잡생각, 주로 잡생각들이 좋지 않는 생각이다, 나쁜 생각이다라는 말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쁜 거예요? 좋은 생각의 기준 뭐예요? 여러분 다 배웠는데? 진선미죠. 진선미. 그래서 그 진선미 속에는 에너지, 그 힘, 기가 있어요. 그래서 꺼진 유전자도 어떻게 켜주는 그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쁜 생각은 그걸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가 뭐예요? 막힌다 그랬죠. 나쁜 생각이 자꾸 나서 우리가 그거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건 누구나 체험하는 겁니다. 아, 이거 좀 이런 생각 안 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잡생각이 자꾸, 나냐? 그래가지고 그 놈의 잡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술 먹어. 안정제. 마약. 예. 그 잡생각을 안 나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잡생각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잡생각이 자꾸 든다 그러죠. 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뭐예요?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안 하려고 그래도 떨칠 수 없고 내가 싫어서 떨치려고 그래도 떨치지 못하고 나를 지배합니다. 그렇죠? 나를 지배해요. 그럴 때 상황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잡생각에 사로잡혔다. 여러분을 사로잡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러면 사로잡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내가 아니야. 내가 나를 사로잡을 수는 없어. 그렇죠? 그런 말은 존재할 수도 없고. 자, 내가 아닌 내 밖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하여 내가 어떻게 해요?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세요. 자,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은 몰라. 그러나 사랑이라는 진선미라는 에너지가 있어. 그렇죠? 그 사랑이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따라서 유전자를 조절해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국 좋은 뜻 또는 좋은 에너지 또는 나쁜 뜻, 나쁜 에너지에 뭐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지배를 받고 살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걸 모르면 사람들이 그냥 내 생각은 내가 하는 줄 알고 있다고. 내가 하는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몸에 암세포 생겼을 때 여러분이 죽이고 싶으면 죽여보세요. 죽여보라고. 죽였지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생기라는 이 사랑이라는 진선미라는 에너지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암세포를 죽여줘요. 여러분 자신은 할 수 없는 거를. 그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내가 왜 병이 들었는지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병이 뭐예요? 나을까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서 나를 지배,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에너지.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는 에너지를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다 압니다. 그렇죠? 사랑 에너지를 분석하면 진리 속에 있는 에너지, 선 속에 있는 에너지, 아름다움 속에 있는 에너지. 예. 그러면 나쁜 에너지는 뭐예요? 내 생각을 나쁘게 지배하는 에너지는 반대편이죠. 진실의 반대, 거짓. 선의 반대, 악. 아름다움의 반대, 더러움. 이것에 지배를 받고 있어. 지배를 받는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선택권. 근데 어떤 때는 선택을 해도 막 쳐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 좀 이런 생각 안 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울증이 여러분 사실 낫는다는 것은 이 원리를 인간이 외부적인 에너지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우울증은 참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암도 마찬가지. 왜? 결국은 내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은 무엇을 선택함에 있는 거니까. 진선미, 그렇죠? 이 생기를 선택하는 게. 그래서 생기의 반대는 무슨 기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죽이는 에너지. 사기. 예, 사기. 예. 그래서, 우리들의 뇌, 예. 이 뇌가 있습니다. 예. 뇌는, 생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자, 이 생기는 진선미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랑이에요. 생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무슨 기가 있다? 사기. 그래서 이 사망에 내 유전자를 꺼서 결국은 내 세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기가 들어오면, 예. 무슨 느낌이에요? 무슨 맛이요? 죽을 맛이 나는 거야. 사기가 들어오면 죽을 맛. 그래서 기가 막혀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맛이죠.
그래서 이거는 세모꼴로 합시다. 그러면 이 뇌에 영향을 미쳐요. 자, 어떤 뜻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진, 선, 미 따라서 이뇌 상태가 반사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뭐가 변하냐면은 뇌파가 변합니다. 뇌파가 확 변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탁 여러분 좋아하는 음악을 저장했다가 그러면 좋은 뇌파가 생겨요. 그 좋은 뇌파를 알파파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잡생각이 들어오면 이런 맨 위에 있는 이런 베타파라는 파로 뇌파입니다. 자, 베타파의 특징은 뭐예요? 이런 알파파가 이거예요. 그런데 알파파를 닮은 파도 가끔 나타나기는 해요. 하지만 대부분이 어떤 파예요? 날카로운 뾰족뾰족한 파예요.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까칠하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잡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람이 까칠해져. 그래서 성질이 까칠한 사람들은 잡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뇌파 자체가 까칠하니까. 그래서 까칠한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면 사람을 찔러요. 꼭꼭 찔러. 그래서 이 까칠한 마누라하고 같이 살면 남편들이 많이 찔려요. 말 한마디 한마디만 왜 그렇게 찌르는지. 그렇죠. 그래서 남편을 찌르는 까칠한 사람들은 남편을 찌름과 동시에 누구도 찔린다는 걸 알아야 돼. 자신도 찔린다. 찔러놓고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뇌파를 가능하면은 무슨 파로 유지해야 됩니까? 예, 알파파로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강의를 들으시러 이제 강의장에 왔다. 그럼 그때까지는 베타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동요를 부르고 이쁜 노래, 좋은 가사, 좋은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즉시 반사적으로 뭐예요? 알파파로 싹 바뀌어버려요. 그 지금 여러분들은 알파파예요. 왜? 알파파인 증거가 뭐게? 여러분 지금 잡생각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잡생각 없어요. 그래서 이 깨끗해야 돼. 그래서 이 알파파의 상태 속에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가장 잘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파가, 뇌파가 알파파가 되면 이 뇌파가 신경을 타고 온몸에 알파파를 전파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에 흐르는 전파를 뇌파라고 부르고 이 뇌파가 신경을 통해서 뇌에서 신경이 탁 하고 있잖아요. 신경을 전선이라고 불러도 돼. 그래서 전류를 쫙 흘려보냅니다. 그것을 생체 전류라 그럽니다. 그래서 생체 전류를 측정하면 그게 바로 생체 전자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뇌파가 알파파로 탁 변하면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변해서 그 생체 전자파 알파파가 고스란히 여러분의 세포로 전달이 돼. 그러면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아주 행복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과학적인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자 뇌에 가면
뭐가 변한다? 뇌파가 변한다. 자, 뇌파가 변한다. 좋은 뜻이 들어가면 알파파가 되고 나쁜 뜻이 들어가면 뭐예요? 베타파. 그래서 베타파가 자꾸 흐르면 짜증나고 별로 편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어요. 이 베타파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부드러운 알파파를 닮은 이 파가 싹 없어지고 전부 까칠한 파가 돼요. 그때는 어떤 상태게? 뭐 잡념 상태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평소에 항상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감마파, 감마파라 그래. 감마파가 되면 이 전부 어떤 파만 생기냐면 바로 이런 거. 그러니까 삐죽해도 뭐예요? 제일 삐죽한 거 막. 만약 여러분의 뇌파가 감마파가 지배하면 여러분의 느낌이 어떻게? 기분이. 여러분은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 해봤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 그럽니까? 너무너무 화가 날 때, 그렇죠?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악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너무너무 밉고 너무너무 화나고, 그건 뭐예요? 너무너무 악의 에너지가, 사기가 들어왔을 때야. 네. 그래가지고 막, 에? 주로 막 눈에 보이는 거 비싼 거 있으면 뭐요? 들고 막 던지고 깨고. 나중에 내가 왜 그랬지? 그거 뭐 이성적 판단력을 상실한 거야. 그 분노에 뭐예요? 사로잡혔어.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어. 네. 바로 그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예요? 무슨 기요? 사기야. 자, 이런 생기, 사기에도 이 힘이 있어요. 우리 뇌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 그래서 이런 힘, 이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부르게? 영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영적 에너지. 예, 네. 영적 에너지. 그래서 이 사랑 에너지도, 사랑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 중에서 가장 좋은 에너지야. 그 다음에 우리가 증오심에 사로잡히게 하는, 분노에 사로잡히게 하는, 우리 뇌파를 감마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에너지를 무슨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그래서 그 성령, 좋은 에너지를 거룩한 성령과 악령의 존재는 확실히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선과 악이 다르고 진실과 거짓이 다르고, 예, 아름다움과 더러움이 다르듯이 그런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은 주로 거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성격이 어떠냐면, 암 환자들은 주로 뭐 예외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주로 압도적으로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 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에게 해를
네, 해를 끼치기를 남에게 신세 진다는 거, 해 끼친다는 거, 남 힘들게 하는 거를 지극히 뭐예요? 예, 네,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네. 그래서 내가 다 책임지고, 그렇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거를 참 싫어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안 그런 사람들은 많죠. 주위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걸 식은 죽먹도록 막. 뭐 그것도 못 해가지고 또 뭐까지 해. 갑질. 그렇죠? 그렇게까지. 그러나 주로 암 환자들의 공통적인 성격은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을 참 싫어하고, 그 주위 사람들의 피해가 갔다 그러면 내가 뭘 많이 받아요. 아, 스트레스 받았어. 아, 내가. 아, 네. 그래. 그러면서 뭐가 강해요? 책임감이 투철합니다. 이 책임, 예. 네. 그래서 책임감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뭐요?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뭐가 강해요? 완전주의자들입니다. 그렇죠. 할 일을 맡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빈틈없이 철저하게 완전하게 해야 내 속이 시원해. 아시겠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저렇게 철저하게 할 필요 뭐 있나 싶어도 나는 적당히 해놓으면 뭐요? 내가 잠을 못 자. 그래서 이 암환자들은 이 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예. 네.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들 틈에서 살래니까 열 받아 안 받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병이 더 많아요. 예. 네. 이 안 착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없어. 아무렇게 적당히 해놓고도. 그 사람들 병 안 걸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만 병 들어. 저도 막 꼭 그런 성격이니까. 남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막. 그래서 그래요. 저는 뭐 책 쓰고 바쁜 일이 있어서 제 방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격을 좀 고쳐야 되는지 안 고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이제 제가 식사가 너무 늦게 끝나면 예?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 다 끝나고 나서 이 더러운 접시를 가져가면 이게 안 된다 싶어가지고, 왜냐면 그게 막, 예. 네. 이게 암 걸리는 그런 성격이야.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일찌감치 뉴 스타트를 했기에 아직 암 안 걸렸지. 그래서, 다른 보통 사람들은 안 받는 스트레스를 우리는 뭐예요? 더 잘 받아요. 그러니까 좀 암 걸려보면 좀 억울하겠더라고요. 왜? 보면 저 새끼들은 멀쩡한데. 나는 말이야,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그렇죠? 어? 남한테 해코지 한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덜컥 걸렸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왜 이러시냐? 이제 이런 오해를 싸게 돼. 절대로 하나님 책임이 뭐예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 세상이. 그래서 그런 거지. 이 세상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여러분의 문제도 아니고 참 그래서 그래서 일찌감치 뉴스타트 배워가지고 그런 덫에 암이라는 덫에 걸리지 않도록 사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뇌파가 변하면 우리 몸을 흐르는 뭐가 변한다? 생체 전자파가 변하는 거예요. 자, 사실 그래서 이제 생체 전자파가 변하면 이게 이제 세포로 전달이 돼가지고 결국 무엇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뭐예요, 이거?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자파예요. 아시겠죠? 이 영적 에너지는 전자파를 매개체로 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직접 유전자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자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자파가 여러분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그 가장 확실하고 비근한 예는 뭐예요? 뭐냐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그 핸드폰에서 전자파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전기가 통하고 있는 모든 전기 제품은 다 전자파를 발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특히 그런데 이제 전자파라고 해서 다 우리 몸에 그렇게 해로운 건 아닙니다. 자, 생체 전자파도 전자파야 아니에요. 전자파지. 그러나 알파파는 오히려 우리 유전자에게 뭐요? 좋은 전자파야. 그래서 전자파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이 전자파의 종류가 어떤 전자파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가 유전자에게 해로운요. 그렇죠? 이 그러니까 이제 베타파, 감마파 같은 전자파예요. 그런데 이 종류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에 좋은 영향도 미칠 수 있지만은 또는 뭐예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이해가 갑니까? 예. 그래서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아주 나쁜 전자파예요. 그러니까 베타파, 감마파를 닮은 그런 전자파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에너지가 상당히 셉니다. 에너지가 세니까 전화 통화를 조금 오래 하면 전화기가 어떻게 돼요? 뜨끈뜨끈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폭발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가까이 돼서 하면 이 전자파는 거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약해져 버려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밀착해서 가까이 하면 이 전자파가 뇌 속으로 들어가서 뇌세포 속의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결국 정상 뇌세포를 건강한 뇌세포를 뇌종양세포로 변질시킬 수 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제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의학계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자파 중에 가장 유전자를 쉽게 파괴하는 파괴력이 강한 전자파가 뭐냐면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도 전자파예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자꾸 쬐면 어떻게? 우리 유전자가 손상을 많이 당하죠. 그래서 특히 엑스레이 중에도 CAT scan. 그렇죠? 그거는 상당히 피폭, 전자파, 방사선 피폭량. 그래서 나쁜 전자파를 주로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의 뇌파는 결국
무슨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아시겠죠? 영적 에너지.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배웠습니다. 무슨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한번 해보세요. 영적 에너지는, 네, 물리적 에너지는 뇌파를 지배한다. 근데 이 뇌파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전자파니까. 아, 근데 이 전기 에너지 같은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가 아니라 이것을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물리적 에너지.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자, 이 원칙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좋은 영적 에너지는 여러분의 뇌파를 좋은 알파파로 만들어주고 나쁜, 악한, 더러운, 거짓 이런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여러분의 뇌파를 나쁜 뇌파, 베타파, 감마파로 변질시킵니다. 그런데 아주 수상한 좋은 뇌파 같은데, 이거는 알파파입니다. 좋은 뇌파 같은데 알파파를 참 닮았는데 아주 나쁜 뇌파가 있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이 파를 시타파라고 부릅니다. 시타.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세타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TH는 TH를 발음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어떻게 하냐면, 저거는 세타파로 발음해도 틀리고, 그렇다고 해서 데타파라고도 할 수 없고, 우리 한국말 발음에는 없는 발음이 TH 발음이에요. 어떻게 발음하냐면, 여러분 혀 끝을 앞니하고 아랫내 사이를 끼어가서 살짝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혀를 물은 혀를 뒤로 딱 당기면서 쓰 바람을 불어냅니다. 혀를 당겨 뒤로 당기면서 쓰 하면 그거네. 그 쓰타파야. 쓰타파. 우리 한국말은 그 발음 없어. 세종대왕님이 그거는 몰랐어. 아시겠죠? 그거는 왜냐면 그거는 우리 한국말에 없으니까. 그래서 안 만들어냈어, 글자를. 글자를 안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그 또, 우리 한국말과 영어하고 이제 또 틀린 게, 영어는 L하고 R 발음입니다. R은 어떻게 발음하는 거예요? R, 혀를 이렇게 꼬부려야 돼, 입안에서. R. L은 뭐, L. L은 혀 끝을 입천장에 딱 붙이면서 내는 소리. L. 그래서 사실은 I love you도 L 발음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I love you라 그래요. 그래서 엘라. 그래서 있긴 있는데 랄랄랄랄라 이거는 L이죠. 그런데 이 L하고 R하고 구별이 잘 안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 근데 이 시타파는 어떤 파냐면 이 파를 최면파라고 그럽니다. 최면파라고 그래요. 이 최면파는 아주 기분 나쁜 파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파에 여러분 자신의 뇌를 맡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체면술 걸렸을 때 파예요. 근데 여러분, 이 뇌파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변하는지, 이 무서운 거예요. 응? 지난번에 KBS TV에서
최면술 특집 방송을 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보니까 아주 지성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어떤 여자분이 탁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으세요. 의자에 탁 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쳐다보십시오. 그래서 이 최면술사가 하나, 둘, 셋. 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생하던 여자가 어떻게 돼? 셋 하니까 어떨까? 갑자기 반사적으로 잠들어 버렸어. 그러나 자는 건 아닙니다. 이게 기분 나쁜 거라야 말이야. 잘 때는 우리가 실제로 잘 때는 예. 네. 잘 때는 이 델타파라는 파가 돼가지고 이 잘 때는 옆에서 누가 얘기해도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이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이 세타파는요 자는 것 같은데 최면술사가 하는 말은 뭐예요? 다 알아듣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의 말은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기분 나쁜 상태예요. 이거 아주 수상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아주 비합리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베타파로 있던 여자가 베타파일 때는 다 말 알아듣고 내가 그래도 이성적인 판단도 내릴 수 있고 결정권도 있고 선택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시타파가 딱 돼버리면 선택권도 없어. 야, 선택 오로지 누구 말만 따라. 자기를 최면 건 최면술사 말만 듣고 그 명령에만 따릅니다. 아주 나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나는 최면술사가 조정하는 뭐예요? 한 기계가 될 뿐입니다. 이거 인간이 이렇게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옆에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이 S라인을 좋아해. 그렇죠? 날씬하기를 바래. 그래서 체중이 늘까봐 체중 공포증에 쌓였습니다. 그런 여자 중에,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안 먹어요. 근데 밥 안 먹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빼빼 말라버렸어. 가죽하고 뼈밖에 안 남아. 그런데도 어떻게 밥 아무리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요. 옆에서 이렇게 말라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거울 앞에 서 보면 자기는 뭐예요? 뚱뚱해. 이게 맛이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형이 맛이 갔다고 그러네. 맛이 갔다는 말은 뭐예요? 뭔가 어떤 이상한 영적 에너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너 봐 이래 몸이 이래가지고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잖아. 근데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맛이 갔어. 이게 이 체면에 이런 체면에 그거는 그런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 한단 말이에요. 예. 최면술은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주로 최면술을 하는 사람은 이런 식의 영적 에너지를 어떻게 최면술사가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에너지를 받은 사람을 뭐 한 사람이라고 불러? 접신, 신들린 사람이요. 이상구 박사도 신들린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무슨 신에 들렸어? 네, 이거는 올바른 신에
들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정쩡신이야 지금 아시겠죠? 네. 이 신이냐 이 신이 그래서 어떤 때 그러니까 이 신 저 신 하고 있는 때가 베타파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뉴스타트 하는 사람은 무슨 신 든 사람이요? 그 신을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잡신이 아니고 그래서 정신 차린 사람. 그래서 정신이 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신 신들린 정신 차린 사람들이 되면 병이 낫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예. 그러나 이 무속인들은 잡신 들렸습니다. 잡신 들려가지고 아주 이상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초능력? 벌써 얼굴 딱 보면 뭐예요? 다 맞춰. 인연 나쁜 년이구나. 다 알아요. 과거를 촥. 예, 이제 그런 신들린 사람들이 있어 아시겠죠? 미래는 예? 미래는 모르죠. 그 사람들은 미래는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미래를 예. 과거는 막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과거는 다 맞아요. 대부분 맞아요.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상구 박사가 전보로 왔습니다 하고 가면 뭐라 그러게? 가라 그래요. 제발 가시라 그래. 왜? 이상구 박사가 들린 정신이 그 사람들이 든 잡신보다 더 강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압도해버려. 영적으로 압도해버린. 그래서 그 인간적 세계, 인간적 차원 위에 무슨 차원이 있다? 영적 차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겨도 나는 인간적 차원에서 몰라요. 의사도 모르고. 그러나 영적 차원에서는 안다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영적 존재. 이제 그런 존재를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잡념을 자꾸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줘서 내 유전자를 자꾸 끄는 그런 잡신들. 그 양쪽에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신들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힐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돼. 그거를 자꾸, 맞아. 그래, 그냥 죽일 전이야, 맞아. 내가 가만 두나 봐라. 이렇게 막 끌려가면 밤새도록 끌려갈 수 있어. 그 잠 한 잠도 못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거 물리쳐야 돼.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내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있게 없게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잡신보다 강한 그런 정신, 생기를 보내는 사랑의 신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 그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 뭐 교회 가라는 얘기 안 해요. 제가 하는 얘기는 종교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이게 과학 얘기예요. 과학이 이제 물리적 차원, 과학적 차원을 넘어서 어느 차원으로 들어가는 과학이에요?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는 과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인 입장에서 내가 뭘 해야 돼? 여러분,
교회 가는 말 절대 아니에요. 교회 안 가도 돼. 아시겠죠? 안 가도 돼. 교회 가면 베타파가 더 잘 돼, 요즘 뭐. 아시겠죠? 말씀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혼자서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 성령에게 내가 도움을 청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럽니다. 종교적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 출세시켜 이런가 말고 내 유전자를 위하여 어떻게 내 유전자를 그러한 사기, 악령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 노래를 불러야 돼. 예. 아는 노래 없으면 뭐 부르면 돼? 걱정을 못 해봐서. 이거라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축출 운동을, 데모를 해야 돼. 너, 나 안 받아들여. 그리고 뭐예요? 또 어떻게 해? 또 서서, 이제 노래도 생각이 안 나면 뭐 해야 돼? 자, 우자, 그냥.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어 안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할수록, 계속 당할수록 문제는 더 깊어져요. 그래서 암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암 환자들은 이런 강의실에 있고 박수 치고 웃고 이야 하고 함성 지를 때는 꼭 날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맞는 생각이거든. 그게 맞아요. 낫게 돼요. 있다고. 있는데 희한하게 방구석에만 가면 그것도 혼자가 있으면 어떡해? 그게 뭐예요? 잡신들이 들어와서 의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가? 네가 어떤 년인지 잘 알잖아. 그렇죠? 예. 네. 감당 못해요. 어, 감당 못해. 그럼 이때 어떻게? 예. 예. 뜨개질? 뜨개질도 좋아. 예. 그, 저, 그, 어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인데, 뜨개질로 나왔다고. 뜨개질. 그러니까, 이 잡념이, 잡념에 시달리, 잡념이 쳐들어오는 거를 그냥, 쳐들어오라고 계속 막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계속 받아들이게 하면 이건 속수무책이야.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옆에서 도와줄 수가 뭐예요?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 실천해 옮겨야 돼. 근데 이 실천에 옮기는 게 잘 안 되는 게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실천에 옮기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이게 실천이 안 돼요? 왜? 자, 기도한다. 노래 부른다. 웃는다. 이게 왜 실천이 잘 안 될까? 네? 이게 뭐냐면은 쑥스러워. 쑥스러워요. 그러면 왜 쑥스러울까? 그 이상하게 쑥스러워요. 내 유전자를 위해서, 내가 낳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쑥스러워서 안 낳으려는 사람들 많더라고. 쑥스러워서 낳기 싫대. 그러면 나는 무엇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요? 쑥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쑥이 나를 내 평생 쑥이 지배하는 거예요. 네. 네. 자, 우리 여기
최홍란 씨는 쑥을 다 지금 극복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쑥 써라, 쑥! 아, 너 저리 가. 그래, 내 미천년이야. 그게 뭐 쑥은 알고 보면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힘들게 할 뿐이에요. 그걸로부터 희망이 돼야 돼.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부터 과감하게 그 쑥을 물리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영웅이야. 그렇다고 해서 뭐, 정한 씨가 뭐, 미친 짓 다 갔어요, 어디? 그러나, 질병, 이 투병 생활에 있어서는 이 정도로 뭐예요? 쑥과 투쟁해서 해방을 받는 사람이 되자,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 이렇게 쑥과 잘 싸우는 분이에요. 쑥과 잘 싸우는 사람을 이제 쑥에 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주책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누가 주책인지 몰라. 쑥에 지는 게 그렇게 영광스럽나? 아니죠. 쑥에 뭐요? 이기는 사람이 영광스럽죠. 그래서 저는 그 주책이란 말은 그 술주자가 들어가는가요? 주책에? 예? 네? 술주자 책 뭐 그렇게 되는가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그래서 이런 주책은 그런 주책이 아니고 주님이 책임지는 주책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다른 세계에 살아야 돼. 그래서 저도 굉장히 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너무너무 쑥이 많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게 사람들 있는 곳에 가기 싫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 사람이 지금 뭐 사람들 앞에서 온갖 주책을 다 떨잖아요. 몸을 이리 꼬고 저리 꼬고. 그렇죠? 그래서 이 쑥을 상당히 버렸어요. 쑥을 상당히 많이 극복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 그때는 하도 쑥스러워가지고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도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면 대답을 쑥스러워서 못했다고. 다른 애들은 예, 예, 여자애들 딱 예 하고 있었는데 이상구 그러면 목소리가 막 기어들어요. 이게 말도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도전을 해야 돼. 그런데 하루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저를 되게 걱정을 하신 것 같아. 예. 예. 그래서 하루는 이제 반장 부반장을 뽑는데 저를 감투를 하나 씌워주면 기가 살아서 좀 좋아지겠다고 담임 선생님이 생각하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 반장 한 사람 부반장 한 사람 뽑아라.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담임 선생 직권으로 담임 선생님이 부반장을 임명 해서 부반장이 둘이가 될 거다. 그죠? 저도 그 들으면서. 뭐 하나면 됐지 뭘 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표해서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뽑았어. 그 다음에 이제 담임 선생님 딱 나가더니 뭐라 그러냐면 담임 선생 직권으로 임명하는 부반장은 이상구다. 다
다리가 후들후들. 그래서 이제 이제 소감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이제 반장부터 나가지고 아, 뭐 여러분이 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씩씩하게 짝짝짝 하고 이제 부반장 올라와서 아, 뭐 뽑아주셔서 감사하고 짝짝. 그다음에 이상구 제2 부반장. 저는 못합니다. 누가 똥 대버려서? 담임 선생 똥 대버려. 예. 담임 선생 기가 막혀. 이거 저 기 좀 살려주려고 감토 하나 씌워줬는데. 예.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때 하고 똑같이 변하지 않고 컸다면 제가 이런 일 할 수 없죠. 없죠. 안 되죠. 예. 여러분, 사람 변할 수 있습니다. 아, 결심하면 변해요. 결심하고 조금만 노력하면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아주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교무실에 오래요, 이제. 방과 후에 갔더니, 담임선생님이, 상구야, 네 변해야 된대. 그 말 맞아 안 맞아요? 100번 맞아. 변해야 돼. 내가 지금 이래가지고 변하지 않고 이거 어쩔 거요. 이건 안 된다. 변해야 돼. 어쩌든 동 네가 변해야 된다. 내가 사실은 너를 변하게 하려고 부반장이라는 감투도 씌워줬는데 네가 못한다는 건 할 수 없고 그러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어쨌든 네가 변해야 된다. 그 말에 제가 그래 맞다 변해야지. 그날 책가방을 들고 집에 가면서 변해야 돼. 어떻게 변하지? 생각하면서 가자. 연습하자. 그러면 자.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첫 걸음부터 일단 떼고 보자.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첫째, 좀 다른 애들보다 웃고 싶더라고. 좀 웃을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우스갯소리를 하면, 다른 애들 뭐, 하하! 하고 막 배꼽을 잡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그냥, 아, 나도 저렇게 좀 웃어봤으면, 그래서 그 웃는 연습하자. 그래서 이제 탁, 우리 집에 방이 딱 두 개야. 그 이제 한 방에 들어가서 창문 다 닫고, 안 보이도록, 그 웃는 연습하려니까 벌써부터 쑥스러워.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왜 쑥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거울 딱 책상에 놓고 제가 이제 이 얼굴이 굳어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리 나는 웃는다고 생각한데 내가 거울 보니까 웃는 얼굴이 아니야.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세게 웃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결심을 딱 마음 독하게 먹고 이랬더니 어떤 놈이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다. 어떤 놈이 아무도 없는데 네, 창밖에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자 다시 너무 여러분 어느 놈이 비웃고 있게 그 소리가 이 안에서 나오더라고. 내가 나를 비웃고 있는 거야.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나한테 쑥스러운 사람이 돼 있어요. 희한하죠. 그 나야. 그때 저는 깊은 진리를 깨달았어. 아하. 이 상구라는 중2 학생 마음속에 두 상구가 있구나. 한 상구는 변하고 싶고, 한 상구는 뭐예요? 네, 그 변하려는 상구를 비웃는 상구. 변하지 뭐예요? 못하게 하는 상구. 근데 그게 이제는 뭐예요? 두 상구가 아니고 뭐예요? 네, 하나님은 상구를 변하고 변하게 하고 싶고, 이 악령은 뭐예요? 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악령이 상구를 가장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응, 거기 지지. 응, 응. 거기에 굴복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쑥쯤이야. 응? 쑥쯤이야. 이거는 털쳐버려. 그래가지고 제가, 맞아. 그래서, 그래서 선택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상구는 어느 상구를 선택해? 변하고 싶은 상구를 선택했어. 그래서 변하기 싫은 상구는 어떻게 돼? 짓밟아야 돼.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울 보면서 결심을 딱 하고, 했더니 또 이 새끼가, 하게 시끄러, 새끼야. 시끄러, 새끼야. 그래서 막, 오기가 나서 더 했죠. 막, 이래가지고 한 시간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이 새끼가 뭐요? 끽 소리를 안 하더라고. 그 다음날 하니까 또 그래. 또 시끄러워. 그래서 한 일주일 하고 나니까, 이 새끼가 이제는, 가만히 있어. 더 있어. 예. 네. 이게 뭐예요? 확실한, 뭐? 확고부동한 선택이죠, 선택. 나는 확고부동하게 선택했다. 네. 이 악령은 여러분 속에, 아, 이 선택이 아직도 뭐예요? 확고부동하지 않다 그러면 계속 쳐들어. 그래서 그거를 그래 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학교 가서 웃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꼬다는 보리자루야. 상구가 학교 왔는지 안 왔는지 애들 몰라. 항상 구석에 처박혀서 혼자 가만 있고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렇죠? 그래 가지고. 좀 그 다음부터 이제 소리 내서 웃게 혼자서 그러니까 점점 결과가 나타나. 그 후로 이제 얼굴을 보니까 얼굴도 달라져. 이제 애들이 이 새끼 달라졌다. 이 새끼 웃네. 그러면서 친구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울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와 이게 다른 세상이야. 이 쑥만 탁 벗어나면 세상이 달라져.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 방학이 됐어. 여름 방학이 됐어. 그래서 이제 효과를 좀 보니까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개학해서 학교 다시 돌아올 때는 내가 우리 반에서 웃음소리가 제일 큰 놈이 될 거야. 라는 이제 목표를 딱 세웠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외갓집이 울산에 있었는데 그 이제 큰 과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수원 한복판에 가가지고 이제 우와 웃는 연습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웃음 치료의 원조는 이상구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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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때가 1950년도예요. 50년도.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학교 왔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우와 이랬더니 애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상구 아이가 야 그때부터 제가 기가 사는 거예요. 이거야 이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감을 탁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상구를 뉴스타트 시키려고 선택하게 하시고 제가 선택하니까 도와주시고 해서 결국은 그래 네 돈 못 벌어도 좋으니까 뉴스타트 할래? 에 뉴스타트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시겠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쑥에 지지 마세요. 쑥에 지면 인생이 참 불행해집니다. 아, 그 쑥스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워낙 쑥스러움을 많이 타던 사람이니까. 근데 쑥이라는 거는요, 제가 해보니까. 쑥은 쑥 누르면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게 쑥이에요. 쑥이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조금만 용기 내서 쑥 딱 눌러주면 쑥 들어가 버려요. 그게 이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제가 이제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미국, 미국, 호주, 유럽, 이제 온 세계를 댕기면서 이제 뉴스타트 세미나를 하는데 비행기를 많이 타잖아요. 그럼 비행기에서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 스트레칭 해야 되죠 중간쯤. 그러면 요즘은 상당히 한국 사람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 비행기를 타고 뒤에서 뭐 이래서 하면요 한국 사람들이 좋게 안 봤어요. 새끼 병신 유값 한다 요즘은 그런 끼가 상당히 없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뒤에서 이제 이러고 있으면 꼭 그 방금 이제 화장실 갔다가 나간 사람이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옆에 친구 보고 병신 유값 한놈 있다 얘기. 그럼 이제 쳐다보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이제 스트레칭 이렇게 하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쑥 들어가. 다시는 안 쳐다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 그런 거 하는 거 병신 육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거를 쳐다보고 뭐 이러는 사람들일수록 자기도 쑥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안녕하세요 해버리면 우와 쑥 들어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쑥에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있을 때가 쑥과 싸우기 제일 좋은 분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네. 네.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여기 계실 동안에 이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어떤 여자가, 빌라, 4층에서 산다. 근데, 불이 났다. 3층에서 불이 났어. 그래서 이제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그물 치고 다 해서 뛰어내리라고 아무래도 이 여자가 안 뛰어내려. 그래서 이제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되냐 이제 이렇게 알아가지고 소방관이 이제 왜 안 뛰어내리세요? 지금 기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빨리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반츠밖에 안 입었다 이거야. 그게 무슨 문제니까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뛰어내리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쑥스러워서 못 뛰어내리겠다. 그 소방관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절묘한 생각이 떠올랐어.
안 뛰어내리시면 반츠도 탑니다. 그랬더니 반츠 타요 안 타요? 예, 네. 반츠 타면 큰일이야. 이러면 그러니까 여자가 여러분 반츠 타기 전에 꼭 뛰어 내리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